오랜만에 만났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뭐 먹을까요? 우리 여기 청국장 맛있으니까 청국장 먹을까요? 아, 저도 좋아요. 해주던 그 맛이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청국장 냄새가 심해서 어머니가 해주셔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를 낳고 아이들에게 청국장을 끓여주고 있더라고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찬바람이 불 때 해가 짧아지고 뭔가 마음이 헛헛할 때 이 뜨끈한 청국장을 먹고 나면 엄마의 그리운 손맛이 생각나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면 성실하고 협동심도 강하시고 책임감이 너무나 많으신 아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콩알이 살아있는 그 청국장을 넣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또 참기름도 한 방울 쳐야죠. 그러면 양푼 하나를 다 금세 먹고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꿀맛입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수혈이라는 말이 있죠. 직장인들에겐 아메리카노가 에너지 음료거든요. 제게 청국장은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 내게 힘을 주는 활력 비타민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찾아보면 훨씬 더 저보다 좋은 일자리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셔서 꼭 노년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삶의 활력이 되고 손님들에게도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드리는 바리스타로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게 제 꿈입니다.